나무돌이는 진구가 뒷산에서 가져온 어린 나무에 도라에몽이 식물 자동화 액을 뿌려서 자아를 가지게 된 나무인데요. 건물을 올리느라 나무를 베는 걸 본 진구가 어린 나무가 베어질 게 불쌍하다면서 데려온 거죠. 먹이는 물에다 비료를 섞어서 주면 뿌리로 잘 먹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머리가 좋아서 진구랑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TV로는 뉴스 보기를 즐길 정도로 똑똑합니다. 또 비가 올 때 밖에서 비 맞는 걸 정말 좋아하죠. 이렇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는 와중에 뜬금없이 외계인이 침략하는데 나무 형태를 가진 외계인들은 지구인, 나무를 너무 베고 있다면서 지구의 모든 나무를 가져간다고 하죠. 그런 줄도 모르고 나무돌이와 뒷산으로 산책을 간 진구와 도라에몽은 다른 나무들과 같이 우주선에 납치되는데요. 그리고 진구와 도라에몽은 들켜서 순식간에 제압당합니다. 그때 나무돌이가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은 식물들 편이라고 하며 그동안 공부해서 얻은 지식과 화려한 언변으로 진구와 도라에몽은 물론 지구의 나무들까지 지켜냅니다. 그나저나 갑자기 말문이 트였네요. 그 후 나무돌이는 이들을 따라 우주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면서 진구와 이별하게 되면서 에피소드는 끝나게 되는데요. 나중에 폭풍 성장한 나무돌이를 한 번 더 만나기도 합니다. 진구가 반려식물 잘 키운 덕분에 지구를 구한 첫 번째 에피소드였네요. 또 퉁퉁이랑 비실이한테 얻어 터진 진구는 도라에몽이 반품하려던 생물 복제기를 사용해서 친구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벽지 집을 이용해서 키울 공간을 만든 후 퉁퉁이와 비실이의 머리카락을 한 올씩 넣고 기계를 작동시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착하게 교육해서 좋은 친구로 만들겠다고 하는 진구.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알에서 비실이와 퉁퉁이가 태어나죠. 먹이는 반찬 없이 흰 쌀밥이고 아무래도 인간이니까 옷도 입힙니다. 잠깐 나갔다 온 사이 오줌 싸놔서 진구가 치우고 우는 아이 달래려고 TV도 틀어주는 진구. 진구가 키웠던 생물들 중에서 육아 난이도 최상급이네요.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진구를 비웃더니 금세 원본처럼 포악해져서 진구를 때리려고 하고 진구는 밖으로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이래서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하나 보네요. 결국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복제인간이어도 살아있으니 없앨 수는 없고 다른 별로 보내자고 하는 도라에몽. 하지만 다행히도 스스로 취소 버튼을 눌러 머리카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키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네요. TV를 보던 진구는 강아지 키우고 싶어져서 한껏 불쌍한 척 도라에몽에게 말하는데요. 도라에몽은 애완펜이라는 도구를 꺼내줍니다. 이걸로 종이 위에 동물을 그리면 진짜처럼 움직인다고 하죠. 그림을 더럽게 못 그리는 진구. 진구는 세 번 만에 강아지다운 그림을 그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면서 진구를 따르는 종이 강아지. 악! 악! 하고 짖어서 이름도 악어라고 지어주고 먹이도 종이에 그려서 줍니다. 엄마는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면 키워도 된다며 허락해주죠. 잉크처럼 보이는 오줌 싸는 악어. 오줌 싸는 건 보통 강아지랑 똑같네요. 보통 강아지들처럼 산책도 하고 사나운 개가 진구를 공격할 때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악어와 진구. 그러던 어느 날 오해가 생겨서 악어는 집을 나가고 진구는 악어를 애타게 찾는데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종이라서 물에 약한 악어는 처마 밑에 숨어 있는데 악어 찾다가 물에 빠진 진구의 목소리를 듣자 망설임 없이 진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죠. 그러자 점점 찢어지고 잉크가 번지며 죽어가는 악어. 결국 악어는 진구의 목숨을 살려주고 죽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감동스럽게 본 에피소드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